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 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야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은혜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한가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비야는 어떠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봐야 할 부분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는 이유입니다. 그는 그들의 아들 아비야가 아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입니다. 그는 아내를 보내고 그것도 위장하여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유장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 아히야가 집에 도착하자 아히야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히야는 실명을 부르며 그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또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히야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내 생각도 의견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속이려 해도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 아이야에게 도착했을 때 아이야가 한 말입니다. 들어오라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찌하여 이렇게 위장하였느냐? 아이야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그것은 그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아이야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만의 종교적인 행위와 제도를 만들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은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아이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비야에게만은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가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야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은혜는 아비야는 평안히 잠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여로보암 가문이 받은 심판과 대조적입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만의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을 찾아 그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만의 길을 가면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본문은 여로보암 왕과 그의 가문 그리고 선지자 아이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은혜에 대해 깊이 교훈합니다. 여로보암 왕과 그의 가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또 자신들만의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면 자신만의 길을 가면 결국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아비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을 찾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심판을, 그러나 그를 찾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또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찾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오만함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오직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